저번 시간에 마신 갈데라와 싸워서 패배했었죠. 이후로 레벨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맵 전체를 뒤져서 NPC들이랑 뭐 숨겨져 있던 퀘스트들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데라 복수전을 하기 전에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볼까 합니다. 자, 이곳은 오피리아 2장이 있었던 세인트 브릿지의 성당입니다. 이곳에 이제 발톨로 주교한테 훔칠라 그랬는데 훔칠 수가 없네요. 지팡이를 매입하러 왔습니다. 속공이 무려 400이나 되죠? 자, 이곳은 커리 크레스트입니다. 사이러스 캐슬께선 커리 크레스트. 여기에 사이러스의 선배가 있었죠? 이 집에. 근데 여기는 누구죠? 아! 레블로 남작. 그, 프림로제 캐스트에 나왔던 녀석이죠? 제프리가 죽고 나 10년이 됐어. 젊은 시절 친척도 없는 널 돌봐준 은인이야. 참배는 아까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무리 찾아와도 마찬가지야. 난 연구를 해야 하니까. 悪いね. 돌아가죠. 참배를 가지 않는 이유. 나왔다. 자, 참배를 가지 않는 이유 전달합니다. 제프리가 만약 내가 죽어도 참배 따위는 오지 마라라고 했대요. 결국 참배하러 왔습니다. 레블로의 투구래요? 여깄다. 아, 어둠 데미지 감소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테리온 1장을 했던 볼더폴 저택입니다. 이곳에 퀘스트가 있죠? 걔도 밤에 눈동자란 놈을 여기로 끌고 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쯤 분명 그 하하하하하 하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이 할아버지인가? 아, 이 할아버지네. 무번 새 걔는 늙었구만. 어? 이걸로 빚은 갚았다, 히스코프. 히스코트의 단검이라는 거 얻었습니다. 여깄네요. 불속성 위력업. 아, 좋네요. 속공도 굉장히 높아요. 자, 이곳은 오피리아 1장에 있던 프레임그래스 대성당입니다. 여기에 리아나가 있죠. 다시 한번 위스퍼밀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럼. 뭐야. 아, 여깄다. 오, 이렇게 둘 있네요. 엘리자는 별거 없네요. 그리고 리아나는 대주교의 지팡이, 빛속성 공격력 업에 주무공력 350, 굉장하죠? 그 재단에 있던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와 있어요. 전에 마티어스가 의식 있었던 재단에 있었던 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번에 퀘스트했던 곳으로 가래요. 여기라는데? 왜안 나오지 아무것도? 아, 여기로 가는 거군요. 이 동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스 있네요. 전에 왔었을 땐 보스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체력 26만? 잡았습니다. 큰 늑대 송곳니라는 거 좋네요. 이 녀석이랑 시합하는 건가 보네요. 뇌검장 먹으라고. 잡았습니다. 대주교의 지팡이 얻었습니다. 대주교의 지팡이를 지가 뭔데죠? 대주교님만 들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번에 이곳 스틸스노우. 여기서 이제 프림로제의 시종이었던 녀석인가 보네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흑요관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의지할 사람도 일자리도 없어. 어떻게 하는 거죠? 뭐안 나왔어요, 설명이.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데려가면 된대요. 나탈리아한테. 어디 좋은 메이드샵 없을까? 우리 집 메이드가 대줄 수 있나요? 외출할 때 마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인가 보네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자, 아다만의 나이프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깄다. 어둠 속성 공격력 업이래요. 자, 이곳은 위스퍼밀 바로 앞에 있는 평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최근 우리 양들이 뭔가를 겁내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잡은 늑대인가 보네. 오, 엘레먼트 부스터. 아, 좋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맵 전체에 있는 퀘스트를 클리어 했고요. 영상에는 안 남아있지만 NPC도 다 만나서 아이템도 훔치고 시합도 하고 해서 아이템도 드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데라 잡으러 가죠.